아기자기한 산세와 쪽빛 바다가 어우러져 봄바람을 맞이하고 노란 유채꽃이 넘실대는 힐링의 섬.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범바위를 오르며 건강한 기충전까지 팍팍.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낙원 청산도로 떠나봅니다. 이번 여행은 천천히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청산도 슬롯길과 건강한 기를 충전할 수 있는 범바위 코스로 떠납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주말여행 산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산도로 향하고 있는 배 위에 라만입니다. 와, 오늘 정말 청산도에 처음 가는 길인데 저를 맞이해주는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면 저와 함께 청산도로 가시죠.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도로 향하는 라마 씨, 이미 감성 충만입니다. 야, 청산도다! 청산도에 가기 위해선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50여 분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차량 도서는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이니 참고하세요. 보통은 여기서 배에서 내려서 저 버스를 타고선 여행을 하는 게 보통 코스지만 저는 이 청산도의 풍경을 제 눈에 하나씩 하나씩 담기 위해 천천히 걸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공기 좋네요. 청산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남쪽 섬으로 들머리부터 섬마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도심 생활에 지친 이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야, 드디어 이 느림의 종이 울리면 오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느리지만 값진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그러면 느림의 종아 울려라! 야! 바닷가만 참 이렇게 오랜만에 걸어가니까 너무 여유가 넘치네요. 아, 바로 여기가 슬롯길 제1코스인데요. 처음 청산도 오시는 분들도 표지판만 잘 보고 따라가시면은 멋진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마다 마을 풍경들을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야, 꼭 야외 미술관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슬롯길인지 알겠네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길 위에서 잠시나마 잃었던 여유를 되찾아봅니다. 정말 느리게 걷기 좋은 길, 슬롯길. 와, 여기도 이렇게 보라고 액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와, 야, 여기는 진짜 실물 같네요.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느 작가인지 참 대단하다. 봄바람이 일면 청보리 스치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청산도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달팽이처럼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바람에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슬롯길. 느림이 허물이 되지 않는 슬롯길. 가는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다음엔 청산도의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이게 그 청산도의 전폭이구나. 와, 진짜 신선하다. 하나 그럼 갖고 보세요. 길로 쫀득쫀득 청산도 전폭이 그렸어요. 야, 그렇구나. 아, 아유,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와, 그득한 인심 덕에 귀하다는 청산도 전복을 원없이 맛본 라마 씨. 오늘 여행 제대로 수지 맞았습니다. 네, 배고프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 파도 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와, 물이 정말 맑다. 와, 여기 푸른 바다를 지나오니 노란 바다가 펼쳐져 있네요. 와,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런 청산도의 유채꽃 풍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근데 진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네. 아니, 계속 사진을, 셔터를 계속 누르시네. 지금 여기 똑같은 데인데 왜 계속 이렇게 셔터를 계속 누르세요?
설명 좀 드릴까요? 이 한 구도가 네. 청산도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한동 푸르죠? 그렇죠. 바다 푸르죠? 네. 하늘도 푸르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청산도라는 섬에 사람이 살잖아요. 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저런 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길이 있어야 사람이 다니죠. 지금 사람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걸 지금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인가요?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여기서 뭔가 추억의 한 컷을 남기고 싶어요.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달려올 테니까 네. 좀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세요? 네, 한번,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청산도의 유채 향기를 맡으며 넉살 좋은 라마 씨. 사람들이 청산도에서의 멋진 추억을 선물 받았는데요. 슬롯길 1코스를 찾는다면 바다와 하늘, 유채꽃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추억을 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곳은 봄에는 유채꽃과 보리밭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물결치는 청산도의 대표 코스, 영화 서편제 촬영지입니다. 야, 바로 이 길이 이 서편제에서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는 그 진도 아들이랑 씬인가 봐요. 아, 근데 왠지 이 카메라를 보면은 그 안에서 영화가 딱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보일까요? 어! 보인다! 아니, 서편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에히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야, 청산도에 멋진 노란색 파도를 만나.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빠른 것은 반칙. 여유를 가지고 영화 속 분위기를 만끽해 봅니다. 야, 여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청산도의 색깔들이 한눈에 쫙 보이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 노란색 유채꽃, 청보리. 슬롯길 1코스는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청산도의 봄을 느끼기 위해 찾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롯길 1코스를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허락을 한다면은 모든 코스를 다 둘러봐도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목적지인 범바이가 잘 보이는 곳에 가야 되니까 일단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모든 길을 한번 완주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아, 청산도에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 중에 하나인 명품길인데 오늘 같은 여행은 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아니, 그런... 아니 라마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 깜짝이야. 산에 안 올라가다니. 네. 산에 올라가려고 청산도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멋진 산이잖아요. 아, 여기는 진짜 산이 아니고. 네. 저 산하고 네. 특히나 저기 범바위도 올라갑시다. 범바위요? 네, 범바위. 아, 청산도 범바위. 아, 청산도 범바위. 안 갈 수는 없는데. 저기 갔으니까 저기 가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노래가 뜰 겁니다. 아, 네, 그럼 예, 갑시다. 저도 좀 뜨고 싶습니다. 예, 갑시다.